경남 남해안에는 적조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육상에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적정 수온도 유지되고 있어서 적조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에서도 적조 발생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황토와 바닷물이 거대한 수조에서 뒤섞입니다. 혼합과 불순물 제거 과정을 한번더 거친 뒤 살포기를 통해 바다에 뿌려집니다. 통영시가 새로 개발한 장비는 일체형으로 반나절이면 적조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는 부품을 분해해 보관하기 때문에 조립해 사용하는 데만 5일이 걸렸습니다. 통영시는 경남 지역 70%에 해당하는 1억 7천여 마리의 어류를 양식하다 보니 적조 대비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순까지는 적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적조가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황토 6만 4천여 톤과 방제 장비 2,700여 대를 확보해 적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3도에서 26도의 적정 수온이 유지되고 있고 경쟁 생물의 감소에 따라 주의보 수준의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해적조 부분은 수온뿐만 아니라 염분, 먹이 환경,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통영과 고성, 남해 바다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6일 적조가 발생해 34일 동안 지속된 사례가 있어 지자체와 어민들은 적조 예찰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